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양주에 뭐 매일 오긴 하는데 좀 특별한 날이에요. 저희 매장에 지금 인젝터 장비를 오늘 들여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다른 날보다 일찍 방문을 했어요. 아, 좀 기대가 돼요. 어쨌든 간 새로운 물건이 들어온다는 건 기대가 되는데 큰돈을 들여서 사는 거라 사실 이제 그거를 장비를 내리고 설치하는 장면들을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해요. 도착했어요.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어디야? 고프로 새로 카메라 샀으니까 개시해야지. 안녕. 오늘 장비 들어온다고 해서. 밥 먹었어? 아니요, 이 차 그거 1시 20분에 견인에서 오는 차 있어. 삼척에서 볼보 그거 견인 그 지게차로 떠야 돼가지고. 아, 맞네. 차 1시 20분에 온다 그래서 이 차주분도 일찍 가셔야 된다 그래서. 아, 나도 밥 안 먹었어. 아, 요거 오링. 차량을 지방에서 가지고 올라오시는 거라 이렇게 화물차에다 실어서 올라오셨고, 견인차 비용보다는 좀 이게 저렴하니까 이렇게. 이게 어디서 온 거죠? 강원도 삼척. 삼척. 그죠? 이렇게 오면 얼마나 받는 거예요? 한 25만 원. 25만 원. 확실히 견인차보다 비하면 싸지. 견인차보다 싸구나. 네. 근데 이 갈대를 이거 굴레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다 되면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끌고 가야지. 네, 그때는 끌고 가셔야죠. 아니면 뭐 탁송으로 가셔도 되니까. 아, 맞다, 탁송. 네. 하구나. 아이고. 어, 이 곰팡이 냄새가 나냐? 오늘은 브이로그 찍는 거야. 식사했어요? 예, 밥 먹었어요. 아, 그럼 우리 밥 먹고 올게요. 아, 식사, 아, 예, 살고 오세요. 바로 여기 있으니까. 네, 살고 오세요. 살고. 무슨 일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DPF 장비인가 봐요. 예, 여기 DPF. 아, 우리 모터툴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 DPF 장비의 장점을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전기만 사용하니까 뭐 DPF를 재생하는 과정에 열 조종이 편하죠. 그래서 너무 고열로 가거나 DPF 손상이 가는데 전기를 가지고 열풍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에서 DPF를 재생하기 때문에 손상 가능성이 없죠. 그 다음에 불은 전체를 달구지만 열풍은 고루 달구면서. 아, 열풍 방식이구나. 그렇죠. 열풍을 한 600도, 700도까지 가면서 틈틈이 들어있는 카본이나 재생 작업이 월등하게 잘 되는 거죠. 아, 테이블이군요. 인젝터 테이블. 네, 이거 한 단 더 추가해줬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명함 넣어드릴까요, 여기? 알겠습니다. 여기다 새길 거예요, 명함. 제 명함 팔 거예요, 여기다. 아, 그래요? 안 되는데. 돈 받아야 되는데. 야. 아, 여기 에어 붙는 거 있구나. 에어로 이제 얘를 재생을 하면 카본이나 먼지를 불어내야 되죠. 아, 그 기능이 있구나. 아니, 예. 우리 저기 습식이 있어요. 네. 있는데 또 사는 거거든요. 네. 습식은 습식대로 또 필요해요. DPF가 막힌 게 아주 안 심한 것은 밀면 다 빠져나오지만 심한 것은 적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잘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고장 코드가 떴다 그러면은 적층이 3분의 2 정도 막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개들은 습식까지 해주면 효과가 월등해지죠. 알겠습니다. 이걸 사고 싶었는데 진짜 몇 년 만에 사는지 모르겠다. 이거 한 7년 전부터 사고 싶었었는데 이제 사네. 아이고, 아니 이런 거 보고 흥분돼. 어쩔 수 없나 봐. 테이블 엄청 깔끔해졌는데. 완전 빠듯빠듯하네. 이 테이블이 얼마짜리예요? 요게 65만원. 65만원? 괜찮네. 일거리가 늘은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거 사지 마. 이런 건 좀 상의 좀 상의 좀 해놔. 상의 좀 하고 작성 다 드리지 말라. 미안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뒷뜸문 해주고. 이미 큰 돈을 썼어. 이제 바꿔 안 돼. 이거 떼도 되죠? 예예, 이거 뗄 겁니다. 아니 제가 떼고 싶어서. 그래도 빵! 돈 쓴 다음에 제일 기분 좋은 게 요 비닐로 뗄 때거든. 빵!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건 뭐예요? 얘가 전자적으로 회전이. 얘를 기계에다 붙여놓으면 아~ 이 모터 회전을 하잖아요. 이 미세 진동이 얘한테 느껴지면 안 돼. 아. 그러면 얘가 아, 이게 저울이에요? 예. 아. 여기 전자 저울이 들어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자 저울로 다 계측도 되고 비커로 정확한 측정도 되고. 두 가지 같이 쓰실 수 있어요. 정비 살 때 본사에 직접 연락해요? 아니면 우리 박 수장님한테 연락해요? 아, 수도권 다 저한테 연락 주셔야 아, 그럼요. 당연한 거죠. 이해보다 두 단계. 뭐 그래야 교육도 받고 애프터 서비스도 받고. 그럼 제가 팔아주면 저한테 뽀치 떼주나요? 아, 당연하죠. 제가 온몸을 맡아 충성을 다하죠. 당연하죠. 아, 예, 거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중국산 아니죠? 게이지요? 네. 대만이. 그 심 간격 측정한테 유리에다 놓고. 예, 여기다가 0점도 잡고 그 다음에 심 측정할 때 심 측정 놓고 이렇게 찔러시. 얘가 이제 양방향 토크 렌치예요. 토크가 이쪽으로 잠글때도 토크가 세지고 이쪽으로 잠글때도 토크가 세지는 거죠. 아 무슨 얘 토크 렌치 조이는 것만 있지 원래. 예. 아니, 원래 다 양방향. 지금 생각해 아, 풀으면서 토크 렌치 쓴 적이 없네. 건 없어요. 그래서 맞네, 이건 맞네. 이제 주문 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솔 같은 걸 잠그는 300. 전용 토크렌치죠. 이것도 봤어요. 네, 그래서 대만에서 이걸 다 주문 제작해가지고. 그리고 양방향 토크도 왼방향 토크, 오른방향 토크가 일본 것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에 한 40만원 정도 가요. 메이커 있는 거는 80만원 넘더라고요. 근데 얘가 12만원이에요. 저희가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건 아니고 회원들한테만 싸게 파는 거죠. 이게 없으면 작업이 안 되니까. 그냥 토크렌치를 뭐 40만원, 80만원짜리 사가지고 쓸 수는 없잖아요. 한번 되게 어? 나름 나름 잘 나오네. 채우고 뒤집어서 한번 봐야겠네. 거기 원래 애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많이 나오네. 다 태우고서 이렇게 건식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구만. 뭐 습식이나 뭐 별반 차이 없겠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번거롭긴 하겠네. 이게 비슷해. 습식도 번거로운 건 매나 마찬가지지 뭐. 돈 버는데 번거롭지 않은 게 어딨어.
가세요. 소주 집에 가는 길에 소주 한잔 하려고 지금 편의점에서 소주 사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내일은 허리가 아파서 우리 하남의 안부장이 자기 대신 쉬래요. 불쌍하다고. 그래서 내일은 쉬어야겠어요. 아, 죽겠다. 오늘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또 다른 일과가 준비가 돼 있어요. 남양주에 샵을 확장을 하는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샵을 오픈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남양주에 새 식구가 나오니까 또 기분이 설레어져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안녕히 계세요.